화끈한 홈런포를 앞세워 팀 순위를 공동 4위까지 끌어올린 기약. 4월만 하더라도 승률 4할 1푼대로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5월 들어 13승 6패, 승률 6할 8푼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의 중심에는 타선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롯데 NC와 맞붙은 6경기 동안 뽑은 점수만 40점. 경기당 평균 7점 가까이 올렸는데 특히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탐정을 넘어갑니다! 슬럼프! 이틀 연속 1위를 냅니다! 기아는 이번 주 삼성, SSG와 차례로 맞붙습니다. 두 팀과는 이미 한 차례 맞붙어 한 게임도 이기지 못하고 전패를 당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에게는 안방에서 내리 세 게임을 모두 내준 굴욕을 대갚아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SG와의 광주 3연전 역시 자존심이 걸린 서력전이라는 점에서 기아가 이번 주 자존심도 되찾고 상위권 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낼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